헬로. 네, 안녕하세요. 워 지란진. 네, 지란진 선수고요. 네, 상해 팀에서 네, 두 시즌을 뛰었고요. 네. 이렇게 오랜만에 상해에 오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예전에 같이 뛰었던 동료들과 또 스태프들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제가 있을 때도 있었던 같이 뛰었던 선수들이 이제 꽤 많이 있는데요. 지금은 그 선수들이 이제 고참이 됐고 이제 좀 연령층이 좀 낮지만 어쨌든 그 선수들이 이제는 중심이 돼서 이제 시합을 하고 있는 걸 보고 또 그 밑에 또 어린 선수들도 함께 또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미래에 대한 준비들을 좀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도 들었고 그리고 뭐 예전에 비해서도 지금이 많이 또 실력 면에서도 좋아진 부분들을 봤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또 스태프분들 예전에 같이 있었던 그런 분들과 또 오랜만에 봐서 좋았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나이가 저도 이제 좀 연식이 조금 있습니다. 나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몸 관리를 최대한 좀 많이 하려고 하고요. 그 몸 관리 안에서는 이제 먹는 것도 있고 또 훈련도 있고요. 또 뭐 쉬는 것들 휴식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잘 하면서 제 컨디션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번 저희가 이제 시즌 전에 하는 이제 상해 전지 훈련을 이제 잡고 이제 왔는데 저희한테는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또 좋은 또 연습 훈련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시합 전에 이제 이러한 훈련들이 필요했고 또 다 같이 모여서 또 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이번 상해 훈련을 통해서 제가 시즌 올 시즌을 좀 좋은 성적으로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잘했으면 좋겠고 상해팀도 잘 올 시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의 FIVB 이제 세계 배구 협회에서 앰버서더로 이제 이번에 초청이 돼서 파리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시합을 하기 전에 이제 많은 이벤트들을 배구 쪽에서 많이 하면서 이번에 또 많은 배구 팬들과 함께 호흡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서 또 시합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시합도 많이 보면서 많은 생각들도 좀 하기도 했고 저한테는 또 처음으로 선수가 아닌 그냥 일반인 그냥 앰버서더로서의 또 참가를 했기 때문에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좀 뜻깊었던 좀 새로웠던 그런 또 경험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이제 아시아 팀이 모두 16강 이제 8강에서 이제 떨어지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예선전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아무튼 예선에서 탈락을 해서 좀 아쉽기는 했지만 중국도 한국도 앞으로 배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오케이 라. 아, 시시해. 시시해. 팬을 뭐라 그래? 팬? 지오미. 지오미 시시해. 바이바이 라.